삼각방의 길이 한번 보세요. 네네. 삼각방 사이즈 한번 보세요. 이거 완전 웬만한 애기 이불법. 이게 이름이 난이라고요? 어, 난 종류인데 이 산, 각, 빵인데 네. 이 파이어스톤에서 구운 거. 네. 어, 그리고 하덱에서 나온 거 그대로 있잖아. 어. 요거를 저기 뭐야 밀가루하고 이스트 그리고 깨 통깨 뿌려가지고 한 건데 굉장히 맛있어. 약간 깨빵 같아요. 뜨끈뜨끈뜨끈한데. 이거 예전에 패션 마켓에 그렇지 거기. 맞아. 늘려가지고 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제는 그걸 못하더라고.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피니까. 네. 그래서 나는 어제는 올 때 차 안에서 뒷좌석에 쫙 펴갖고 왔지. 이 미세스 오렌지 요거 좀 잘라주시고 나는 요거 요는 사실 요게 스티브 잡스나 이 중동 사람들이 먹는 방법 가르쳐줄게. 얘들은 이 난을 처음에 어떻게 먹는지 알고. 선생님 근데 어떻게 자르는 거야? 자르는 것도 참으로 황장을 하겠어. 이렇게 가로로 일단 좀 잘라. 아니 어떻게? 아 이 사이즈로 하면 되는 거예요? 아니 너무 크지? 아 그래요? 한 입에 들어가기 못하니까 우리가 저기 카레로 먹을 때는 사이즈 커도 좋은데 아, 이게 한 입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.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번에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. 중동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먹냐면 나도 이거 살라고 이거 사실 이거 살라면 줄을 아래 위로 서야 돼요. 네, 그리고 네. 한 사람한테 두 장 이상 안 팔아. 아. 그리고 이게 내가 그때 주워갖고 이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먹냐고 물어봤거든. 네.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게 제일 맛있고 이걸 자기 뉴욕에 있는 커즌한테 이 사가지고 보낸다 그러거든. 근데 이게... 이 사람은 사갖고 나갔다가 네. 두 장 사갖고 나갔다가 다시 주워갖고 두 장 사갖고 이렇게 할 때. 아. 뜨뜻할 때 바로 당연하지. 너무 맛있잖아요. 그때 너무 맛있지. 장볼 때 왜 뜯어 먹고 다니잖아 사람들. 근데 이거 얼마나 보관을 얼마나 지폴백에 넣다가 네. 살짝 저기 마이크로웨이브에 오래 돌리면 또 딱딱해지더라.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을 뭐 살짝 뿌려가지고 돌리라는데 나는 10초, 20초? 이 정도만 돌려도 이제 먹을 만큼 돼. 이 사람들 페르시안 사람들은 호두가 주식이야. 그리고 오이도 주식이야. 그러니까 오이 이름이 이 오이 이름이 페르시안 오이잖아. 국군벌이잖아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호두 그거를 이거 이제 페르시안 오이라 그래요. 요거를 갖다가 그 이 사람들이 주식이 호두, 넛 종류, 오이. 네. 그다음에 이거 난 여기다가 토메로. 토메로. 토메로를 그렇게 좋아해 이 사람들. 난 이거 그냥 뜯어서 이렇게 먹어봤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샬롯 요거트거든. 샬롯? 샬롯? 샬롯 요거트. 네. 한번 먹어볼까? 샬롯 그거 왜 어니언처럼 생긴 거. 아, 조그만 그 양파처럼 생긴 거. 자. 요거트에다 샬롯을 섞은 게 샬롯 요거트예요. 그리고 선생님 잘 먹을게요. 오케이,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해가지고 여기 삼각방. 네. 삼각방 요거를 여기에다가 샬롯. 요거트야. 작은 요거트. 이렇게. 아, 예. 대체제 바르고. 이 스티브 잡스도 이거 먹고 살았어요. 아, 스티브 잡이요? 그쪽 사람들이 넛을 좋아해. 많이 바르고. 오이. 오이? 두 개. 그리고 호두. 난 세 개. 이렇게. 오이 많이 먹고 미인 드세요. 피부 미인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호두 넣고 이렇게 해서 얘들 이렇게 먹더라고. 아, 요렇게요? 내가 줄 서서 물어봤잖아. 그러면 아 줄 서서 물어보신 거예요? 왜냐면 그 이빨만 하려면 줄을 엄청 길게 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걔들 그 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냐니까 자기네들은 거의 이렇게 먹는 거야. 이 주식이 오이, 요거트, 모든 거야. 어때요 맛이? 이게 이게 요구르트하고 오이하고 그 호두의 바삭함이 맛있는데요? 호두하고 호두가 있어서 그런지 이 난이 오이를 어저께 사다 놓은 거라 가지고 좀 먹었는데 오늘 쉐이크 보여주려고 이제 그대로 놔뒀잖아. 네. 근데 이거를 가져오자마자 좀 한 김 식혀갖고 잘라가지고 지뻘뻑에 넣었어요. 그럼 보들보들해 소프트하거든. 그때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다. 드셔보시고.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야, 요리 클래스 끝나고 나서 뭘 똑같이 해보려고 그래도 재료가 재빠르지 않으면 재료가 다 팔려나가요. 아마 이번 동거도 이거 나가면요 얼바인에 우리가 좀 들떡거릴 것 같아요. 듣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은데요. 맛있어. 맛있다.
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를요 하나 사오면은 그냥 한 통 그 자리에서 다 먹거든요. 그 정도로 저게 맛있고 그리고 먹을 거 없으면은 집에서 오이도 없고 이럴 때 내 친구는 김치하고 먹는데 밥처럼 김치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밥처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네. 너무 웃기지요? 김치가 딱 더 맞을 것 같아요. 그래 하여튼 나는 그랬더니 안 먹어봤는데 네. 내 친구는 이렇게 오이도 없고 뭐 호두도 없고 이러면은 이제 뭐 운동 갔다 이렇게 한 대 사오잖아 그러면은 김치하고 밥처럼 먹는다는데 완전 웃기던지 코리안 스타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그 말로는 미주 내에서 제일 맛있게 만든다네 뭐 이스트 문제인지 삼각빵이라고 해요? 삼각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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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그때 주셔서 물어보는 사람 아저씨 얘기하는데 이걸 사가지고 뉴욕에 있는 자기 코즈나한테 보내준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맛있는가 봐. 우리는 잘 모르지 안 먹고 자라서 그렇죠 근데 부쳐줘도 그게 맛이 그대로 괜찮은가 봐요 자기네도 먹는 그게 있는 모양이다 자 이제 우리 코리는 새해 면역을 좀 증강시키라고 네. 오늘 이 안에 치킨하고 새우하고 네. 같이 넣었거든요 네. 맛있겠다.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되게 매콤하면서 약간 크리미하면서 맛있는데요? 너무 맛있어 자동으로 튀어나와 소리가 너무 그것은 저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염색머리엔 유튜브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